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 안전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전기 설치 위치 관련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쉽게 주어졌죠, 이것도. 그냥 사실은 이 내용을 주어지지 않고요. 안전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우리는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를 공부했습니까?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 안전기 설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취관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다만 분기관에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관이 세 가지가 나오죠. 주관, 취관, 분기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기관에 할 때는 나머지 관 두 개의 근접한 칸은 말이 붙어야 돼요. 적어야 될 경우, 이 전체를 이렇게 괄호 넣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다 답안으로 작성해야 될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분기관마다 한다 그랬으니 주관과 취관이 남았죠. 그러면 주관과 취관에 근접한 분기관마다 설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는 핵심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가 핵심인지를 잡은 다음에 그 핵심에 따라 붙는 말들로 가지고 문맥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발생기와 가스 용기가 떨어져 있는 경우,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발생기와 용기, 가스 용기 사이에 이 안전기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주어줬습니다. 그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기본이 뭐냐?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이 취관이 여기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죠? 안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관이나 취관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뭐마다? 분기관이죠. 그죠? 그럼 이 분기관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어요. 발생기와 용기가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용접장치에 대해서는 뭐와 발생기와 용기 사이에, 물론 이 발생기를 적을 거 뒤에 또 괄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발생기와 어느 것을 괄호를 하든지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관련된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문제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아세틸렌에 관한 것은 공부할 게 많았습니다. 아세틸렌 가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연소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랬습니다. 그죠? 2.5에서 81이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에 관련된 사항들은 조금 더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최고 사용 압력도 있습니다. 그죠? 127kPa 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세틸렌께서는 용기에 넣을 때에 이 용기에 뭐가 함유가 되면요. 동이 함유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랬죠. 아세틸라이드라는 이 폭발성 물질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 함유량이 얼마? 예, 동이 구리죠. 그죠? 동 함유량이 70% 이상인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 이것도 시험에서 간혹 괄호 넣기 문제로 실기에서 다룰 수 있어요. 물론 필기에 잘 나오는 거지만 충분히 실기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괄호 문제로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발생기와 관련되는 게 나오죠. 카바이트, 탄화칼슘이라는 카바이트를 물속에 넣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발생기 실에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이 발생기 실에 설치 장소가 있고 발생기 실의 구조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세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무슨 핵심부터 잡아야 됩니까? 숫자가 들어가는 것도 먼저 정리해야 되죠. 그 숫자가 1.5mm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1.5m가 들어가고 3m가 들어가고 16분의 1이라는 숫자, 요 네 가지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1.5mm는 문의 두께였습니다. 그죠? 철판의 두께 다리 보시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1.5m는요, 띄워야 될 거리입니다. 1.5m는 설치 장소에도 나오고 구조에도 같이 나옵니다. 장소에는, 이 설치 장소에는 숫자와 관련 없는 게 또 나와요.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되죠. 그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최상층에 설치할 때 옆에 있는 다른 구조물과는 1.5m 떨어져야 폭발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또 밑에 1.5m가 들어가는 거는요, 16분의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배기통을 옥상으로 위로 올리죠. 그죠? 이 배기통에서 창문이나 출입문과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기할 때는 1.5m는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거리다, 띄워야 되는 거리다, 이렇게만 필기에서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실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을 수 있도록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3m는 뭘까요? 화기와의 거리를 띄워야 되는 거죠. 그죠? 화기와의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기가 또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원래 화기와의 거리는 총 3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발생기실에서는 3m죠. 발생기에서는요. 그렇죠. 5m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스집합 용접장치에서도 5m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 바닥 면적의 16분의 1은 배기통을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치 장소에 관한 것은 건물의 최상층, 옥상에다 설치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구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 지붕이나 천정, 지붕이 있죠. 그죠? 위에. 이 지붕은 얇은 철판,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 기억나십니까? 얇은 철판, 가벼운 불연성. 왜 그렇습니까? 방폭구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최상층에 설치했기 때문에 위로 폭발이 일어나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 아세틸렌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조치사항에서 과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했습니다. 이 문제 무조건 어렵게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실기필답형에서는요, 세 문제에서는 많게는 네 문제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를 이제 난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제가 욕심을 내서 32점에서는 35점만 넘기면 그래도 성공이다, 이것만 맞으시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맞아야 됩니다. 물론요, 한 40점 이상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법령에서 나온 내용인데 처음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또 이제 알아두시고 다음에 또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우선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 가는 겁니다. 50억 원.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금액에 관련되는 거는 건설업에서는 다 금액으로 한다 그랬죠. 금액으로 관련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필기할 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20억 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120억이 있는데 이 120억은 토목공사업일 때는 150억이라는 것과 항상 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필기할 때는, 제가 필기에서는 이 두 가지만 알고 시험장 가셔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요. 최소한 두 가지인데 20억에 관한 것만 우리가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어디서 나왔죠 이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 또 하나는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비슷하잖아요.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이 두 사람의 선임에 관련되는 데 보면 20억 원 이상인 경우 가는 게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120억에서 150억으로 알아두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안전관리자처럼 금액대별로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50억 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새롭게 나왔죠. 그죠? 여기는 50억 원에 해당해요. 이건 뭐 법령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계획 단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지금 여기에 답안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전체에 있는 내용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못 본 문제인데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 요인과 이에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한다.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한다. 해놨죠, 그죠? 그리고 건설공사 설계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제1호에서 따른, 제1호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얘기에 따른 무엇을, 여기서 따른 게 뭐였는데요?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이라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처음 보는 문제를 하더라도요, 아, 이거 몰라,
그냥 막 포기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하잖아요. 여기 와서 설계. 그래서 기본 안전보건 대장 다음에 기본 안전보건 대장 다음에 설계가 나오니까 기본이라는 말을 빼고요. 설계를 넣으시면 돼요. 안전보건 대장이라는 것이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설계면은 설계가 들어간다. 기본이니까 처음에는 기본이 들어간다. 안전보건 대장이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 안전보건 대장. 그럼 여기는 설계가 들어가니까 설계 안전보건 대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건설 공사 시공 단계. 공사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계획하고 설계해서 공사하는 거죠. 그죠? 자, 공사 시공 단계는 건설 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2호에 따른 설계 안전보건 대장, 1호에, 여기서는 보세요. 1호에 따른 거는 기본 안전보건 대장, 2호에, 어디 갔습니까? 2호에 따른 거는 설계 안전보건 대장, 설계 안전보건 대장. 순서대로 탁탁 나오죠. 그죠? 예. 이걸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도급을 주는 사람에게서 도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수급인이라고 그랬죠. 그 하층까지 다 포함하면은 관계 수급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럼 어떠한 안전보건 대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공사할 때는 공사 안전보건 대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 어렵지가 않죠. 그죠? 자, 설계할 때는 설계 안전보건 대장. 공사할 때는 공사 안전보건 대장. 처음 계획할 때는 기본부터 시작하니까 기본 안전보건 대장. 이번 기회에 공사 금액 얼마요? 50억 원 이상. 이번 기회에 이 세 가지는 저 네 가지다. 그죠? 금액까지 포함하면은 네 가지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어렵게 나온 거다. 맞추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